그 작가님 이제 그 이번에 쓰신 책이 이제 독서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 작가님은 원래부터 책을 좋아하시고 책을 읽던 분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직장 생활 하면서부터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같이 어울리고 노는 걸 좋아했지 굳이 찾아서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뭐 책을 읽는다면 한 달에 한권 정도? 그냥 뭐 베스트셀러 위주로 아마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8년 전부터 이제 독서를 시작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8년 전에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스리피 바인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리피 바인더가 자기 관리에 굉장히 좋은 도구다라는 얘기를 듣고 스리피 바인더에 관련된 걸 검색하면서 그 강경 대표님이 쓰신 그 스리피 바인더 관련 책을 봤는데 그책 내용 중에 양재나비라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 양재나비 독서 모임이 뭐한 10년 정도 됐다고 해서 저도 그 독서 모임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도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양재나비 독서 모임에 나가면서 제가 이제 독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양재나비 독서 모임을 하셨으면은 그냥 내가 거기서 계속 책을 읽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신만의 독서 모임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아, 양재나비 독서 모임은 이제 뭐 어떤 그 제한을 두지 않고 뭐 청소년부터 뭐한 60대까지 다올수 있는 그 개방된 모임이고요. 근데 제가 지향했던 거는 저희 그 네오비라는 공인중개사 마케팅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오비라는 그 마케팅 교육을 하는 곳인데요. 마케팅 교육이 한 네다섯 달 정도 진행이 되고요. 마케팅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들 보면서 아, 이분들이 굉장히 그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갖고 오신 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좀이 에너지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에너지를 좀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아, 그것이 어떤 독서 모임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내가 나라도 이걸 시작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아니면 누가,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우리 한번 독서 모임 해봅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처음에 모으셔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독서 모임을 이제 그렇게 꾸준히 이제 운영하시려면은 책도 이제 많이 읽으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매년 100권 정도의 책을 읽으신다고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100권이면 진짜 뭐 지금 뭐 공인중개사도 하고 계시고 3일에 한 권씩 읽는 셈인 건데 이렇게 100권이란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책을 읽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취미로 그냥 약간의 뭐랄까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교양이 있어 보이기 위한 아마 그런 목적으로 뭐한 달에 한권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을 초창기에 봤어요. 이제 거길 보니까 100일간 33권의 독서하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다. 그러면 내가 100일간 33권의 독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양재나비 독서 모임이 토요일 날 새벽 6시 40분부터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그 모임을 거의 매주 나갔고요. 초창기 한 3년간은 정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양재나비 독서 모임에 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권은 무조건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 일찍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은 일찍 자야 됩니다. 이 우리 소위 말하는 불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금의 유혹을 견뎌내고 제가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 관계들을 다 끊고 독서에만 매진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난이도 있는 독서보다는 일단 양에 치중해서 목표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33권의 독서를 하기 위해서 뭐 아주 굉장히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나좀 어디 아파, 지금 바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저녁 시간을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35권의 독서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습관화 되니까 그다음에는 굳이 저한테 전화 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스님들이 처음에는 108가지의 계율을 지키다가
고승이 되면 이 계율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쵸, 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마찬가지로 저도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술자리에 가끔 가도 제가 술을 안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나온 것만 해도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점수를 줬던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술 양도 좀 줄여서 네. 먹고 내가 돌아가면서 네. 다시 책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기까지 절제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100일 동안 33권을 읽으신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이 뭐 힘들거나 약간 뭐 괴롭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금단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습관하는데 21일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1일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딱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네. 정말 술을 마시고 싶다, 친구를 만나고 싶다, 네. 뭐 이런 유혹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내가 지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내가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뭐랄까 제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걸 좀 극복할 수 있었고 그렇게 21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굉장히 좀 자유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그 100일 동안 33권 읽고 나서부터 독서 습관이 잡히면서 1년에 100권 읽으시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책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책 읽을 때 정독이 좋냐 다독이 좋냐 고민 엄청 하세요. 아, 그거는 제가 네, 네. 예전에 좀 이제 20대 시절에 네. 속독법에 관심이 많아서 책도 사서 보고 굉장히 그 눈을 그 돌리는 연습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볼까? 그때는 사실은 공부하고자 하는 욕심이었겠죠. 네네. 더 많은 정보를 그쵸, 습득하기 그쵸. 위해서. 예. 그런데 지금 속독법은 이제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예. 필요가 없다는 말은 맞아요. 뭐냐면 결국은 다독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 그리고 속독, 결국은 이제 다독이라는 것은 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건데 네. 사실 책을 한 권 보다 보면은 네. 딱 덮었을 때 네. 얼마나 기억이 남습니까? 기억이 남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고 네. 펼쳐봐야지만 아 이게 있었지라고 그쵸. 생각을 하지 네. 결국은 다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본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정보보다는 우리가 어떤 그 지혜를 얻는 과정 네. 독서를 하면서 네. 정독을 하면서 생각하는 그 과정 그러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독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네. 이제 소설책 같은 경우는 굳이 네. 정독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소설책은 좀 많이 안 보는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다독보다는 이제 정독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의 권수에 뭔가 집착하기보다는 이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이게 나한테 얼마나 뭔가 의미 있게 다가오고 네. 내 것을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독서를 그렇게 이제 쭉 뭐 100일 동안 33권 하시고 1년 동안 100권 정도 하시면서 언제 내가 좀 독서를 하면서 내가 좀 달라졌구나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300권 정도 봤을 때 뭔가 한번 껍질을 네. 깼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네. 책을 보긴 봤지만 네.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500권, 600권 읽었을 때 네. 그때도 또 한번 또 껍질이 깨졌다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중 두 번째 껍질이 깨졌을 때부터 네. 이제 권수를 줄였어요. 이건 더 이상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네. 그것은 나의 어떤 지적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는 목표를 네. 80권, 70권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그쵸? 그리고 네.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네. 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네.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300권, 500권 정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뭔가 껍질이 깨졌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껍질이 깨졌다는 그 느낌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물론 이제 제가 그 불교 신자는 아니고 그냥 관심이 네네. 있는 사람인데 네네. 그 고승들이 네.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분들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네. 또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받들었을 때 네. 내가 독서했을 때 느낀 거랑 똑같네. 네. 이분들도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것이 네. 끝이 아니고 또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전까지는 뭔가 몰랐던 뭔가 진리를 깨닫고 약간 이런 느낌이 확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좀 달리 보이고 약간. 네네. 그렇죠. 그럼 독서를 시작하기 전과 후에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독서를 하기 전에도 네. 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네. 제가 그냥 좋은 사람으로 비치길 원했고 저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다 잘 네. 되기를 원했습니다. 네. 이제 흔히 말하는 그냥 무난한 삶을 제가 지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독서를 하고 나서는 아, 제게 어떤 삶의 목표가 좀 뚜렷해졌어요. 아,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네네.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네.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어떤 소명이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모임을 여러 개 운영하고 그런 것들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독서를 시작하시면서 욕망이 점점 커지셨다고. 네. 뭐 이거 어떤 욕망인가요, 이거는? 처음에는 네.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요령도 없었고 네네. 저는 사실 지금보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그 두렵고 네. 어려웠던 시간이 네. 남 앞에서 말하고 아, 얘기하는 거. 네네. 그리고 이제 음악 시간에 네. 이제 실기평가를 할 때 아, 네.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네, 네. 친구들 앞에서 네. 노래하는 거. 그 시간이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네, 네. 그리고 남 앞에서 나가서 말한다는 거. 네. 이런 것이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극복이 된 상태입니다. 와, 그 욕망이 커진 건 어떤 욕망이 커진 걸까요? 그러면서 네. 내 자신이 네. 목표를 갖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임을 그냥 어떻게 꾸려나가지 네. 잘해보자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인원이 30명, 네. 40명, 50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네.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이런 모임을 잘 꾸려나갈 수 있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점점 더 나의 자신에 네.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그리고 내가 더 큰 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욕망들이 생긴 겁니다. 야. 아니, 그 기존의 그 이제 양재 나비 모임? 네. 네. 그 모임에서 뭔가 그 작가님만의 모임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거는 약간 기존의 그 독서 모임에서 내가 좀, 아, 이게 조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그 결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있으셔서 이제 아예 내가 생각한 모임 만들어보자 이게 됐던 건가요? 일단, 네. 저희 그 네오비 독서 지향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만의 독서 모임인데요. 네네. 사실 이 우리 기사를 보면 네. 부동산 관련된 어떤 기사의 그 댓글들을 보면은 네. 공인중개사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댓글은 그렇게 많지 그쵸, 않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 날선 그 네, 비판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쵸,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보험을 하면은 네. 보험은 아줌마들이 지인 영업을 하면서 들기 싫은데 억지로 들어줘야 네, 되는 맞습니다. 그런 거였는데 네. 외국계 보험회사가 들어오면서 네. 양복을 딱 입은 4년제 대졸 출신 네. 남자 직원들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아줌마들이 아니고. 네, 네. 그러면서부터 보험은 꼭 필요한 거고 나의 그 만약을 위해서 네.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네. 라는 인식이 바뀌었어요. 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 우리 공인중개사 업계도 네. 지금 우리가 11만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네, 네. 그리고 뭐 관련 일하는 사람 가족까지 하면 100만이 넘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이 사회 집단이고 네. 우리 의식주에서 주생활을 네.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집단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네. 그 작은 그 미랄이 되어서 네. 우리 공인중개사 집단이 바뀌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주택 거래를 할 때 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느낀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시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뭔가 공인중개사들 같이 나도 일단 공인중개사기도 하고 같이 모아놓고 뭔가 책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공인중개사들이 아무래도 더 지식도 많이 생기고 학습이 이루어지니까 성장도 하게 되고 그럼 대중에 대한 서비스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하셨다는 거군요. 이제 네. 진짜 이거 대단하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네. 관련돼서 이제 네. 제가 목표를 또 하나 세웠던 거는 네네. 지역에서 독서 모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거는 공인중개사만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 모임을 만드는 것이 네. 목표였어요. 근데 그것도 그 연장선상이에요. 네. 공인중개사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네오비라는 그 마케팅 그룹이 있기 때문에 네네. 계속 교육생들이 나오면서 네. 분명한 타겟 대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쉬웠는데 네.
지역 모임은 아무 기반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전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거기서 2년간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됐을 때 제가 독서 모임을 띄운 거죠. 아. 그래서 지역 모임을 만들어서 아, 공인중개사도 이렇게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거를 제가 몸으로 실천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독서 모임을 두 개 운영하고 계신 건데 하나는 이제 공인중개사들만 참여할 수 있는 네오비 독서 지향이라는 모임이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 이제 어떻게 활동 반경 속에 있는 부천에 계신 거죠? 네네. 그 부천의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부천 독서 지향이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럼 각각의 독서 모임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우선 그 네오비 독서 지향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 서울 지역에서만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확산이 돼서 네. 이제 지역으로 이제 지역의 리더가 있어요. 그러면 모임이 생길 때마다 제가 가서 이제 지원을 하고 독서 요령은 어떻게 하고 이제 제가 특강 형식으로 강의를 해줬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모임이 차근차근 생겼고요. 네네. 올해부터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좀 전국적인 모임을 한번 묶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격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두 번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줌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서울을 포함해서 지역도 전부 다 들어와서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은 이제 현장에 참여하는 팀도 있고 줌으로 참여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은 현장에 모여 있는데 줌으로 연결하는 거죠. 아. 그래서 조별 토론할 때는 각자 이제 하고 줌에 있는 사람은 줌 안에서만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 토론은 같이 묶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뭐 예를 들면 지역 모임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뭐 저쪽 강원도 뭐 원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상도 뭐 어디 경주 아니면 뭐 어디 전라도 전주 뭐 이런 데는 지역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 모임이 없는 곳은 순수하게 온라인으로 한 달에 한 번만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만 회원이 한 1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200명이 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연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일일 회원으로 했는데 이제 모임이 좀 성장하고 제 자리를 잡으면서 전부 다 연회원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천 독서지향은 제가 이제 4년 전에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회장으로 계속 운영을 했는데 한 30명 정도까지 인원이 늘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연회원제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이제 부회장한테 이제 모임을 넘겨주고 현재 이제 28명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연회비는 얼마씩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 독서지향 같은 경우는 가입비 7만 원에 연회비 30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회원은 이제 12만 원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1년에 12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천 독서지향은 1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네오비는요? 그러니까 네오비 독서지향에 이제 서울 독서지향, 지역 독서지향 온라인 거 합쳐서 다 포함된 거고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언뜻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 이제 뭐 벌써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야 200명에다가 이거 곱하기 뭐 7만 원씩만 해도 뭐 1,400만 원 아니냐 이렇게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엔 저도 독서 모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게 남는 건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지 한번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거 뭐 아 이거 돈 떼돈 번다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운영비 어디 나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강의장 대여료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쉽게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줌하고 현장하고 동시에 여러 군데를 지금 저희가 네 군데 지역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줌 연결해서 200명 그러니까 물론 200명이 다 참석하진 않지만 거의 뭐 100명 가까이 참석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야, 그거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 전에는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순수하게 줌으로만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줌으로만 진행하는 거 오히려 쉬워요. 그렇죠. 근데 현장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근데 이제 아까 그 네오비 그 마케팅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업이 현장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번 직원들을 지원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직원들이 와서 하고 저희가 일당으로 뭐 20만원을 드렸는데 네네. 직원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모임이 네. 토요일 아침 7시에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 예. 그 직원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그쵸, 예. 젊은 사람들한테 주말에 그쵸, 아침에, 7시에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7시에 하려고 그러면 6시 반까지는 나와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쵸. 아, 이분들은 회사 나가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내부에서 키워서 하자. 그러면 네. 이분들은 또 계속 봉사만 해야 되냐 이거죠. 네. 현장에서 그 토론 참여도 참 쉽지도 않고 그래서 네. 결국은 이분들에 대한 그 진행할 때마다 수당을 네.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강의장 대회로도 네. 있고 네. 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크게 하는 게 1년에 한 번 송년회를 하고요. 오. 송년회 때는 네. 또 명사를 초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럼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네. 해서 이제 그때 비용이 꽤 나가고요. 오. 그리고 이제 매번 저희가 진행할 때마다 이벤트를 해요. 오. 그래서 뭐 도서 선물이나 네네. 여러 가지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한 달에 한번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지만 이제 뭐 애초에 초창기에 네. 8년 전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4, 5년 지나서는 네. 이제 부회장을 뽑아서 네. 부회장님이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뭐 올해 지금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거는 네. 전문 진행자를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네. 돈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네. 그분은 이제 그게 직업이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진행을 아주 원활하게 하고 좀 활기차게. 이 모임이라는 게 네. 줌으로 토론을 하면요. 네. 아, 뭔가가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화면이 분할돼서 네. 여러 명이 이제 날 보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다 이제 흩어져 있고 나만 집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줌에서 하면은 나만 집중하는 것 같고 굉장히 그 피곤한데 네. 이 온라인으로 그걸 진행을 한다. 내가 비전문가가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다. 그쵸, 그러면 쉽지 않죠. 좀 더 사람들 관심도 끌어오고 흥미를 불어일으키려면은. 네. 결국은 전문가를 그쵸, 예. 모셔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그분을 초빙해다가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없을 때는 저희가 네. 뭐 워크숍도 가고 네. 야유회도 가고 또 뭐 저번에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일본 관련 책들을 이렇게 본 게 몇 개 있거든요. 네, 마케팅이나 네. 이런 관련된. 네. 그래서 일본 여행 가서 우리가 책에서 봤던 뭐 그런 식당이나 뭐 서점 뭐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일종의 독서 여행을 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 참가비가 또 있긴 했지만 또 네. 이제 지원도 가고 회비해서 뭐 그런 식으로 사실 남는 건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전부 다 회원들에서 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 심지어 진행하는 것조차도 그 초빙하셔서 하시면은 이게 정말 사실 200명이 넘는 이런 모임들을 한두 번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그만큼 퀄리티가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는 거고 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도 저는 회비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누가 봐도 엄청나게 큰 독서 모임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러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 독서 모임 막 하자 했을 때. 저희가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네.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네네. 이제 한 1시간 정도는 조별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모여서 네. 책 내용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중에서 한 분씩 선발을 해서 네. 전체 발표를 합니다. 그건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이제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그러니까 사전에 선발되신 분이 네네네. 책 내용을 전부 갈무리해서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합니다. 네.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쭉 이렇게 책 내용을 강의 비슷하게 네네.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시간이 가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이 조별 토론은 인원이 네. 많으면 안 됩니다. 인원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 네, 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책을 다 읽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적당한 인원은 5명에서 6명이 가장 네. 적당해요. 만약에 이 인원이 많아지면요. 네. 아까 1시간 정도 토론을 한다고 했지만은 네. 이 토론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쵸. 예를 들어서 10명이 토론을 한다. 네. 그러면은 이거 1시간 하면 네, 6분씩 내가 네. 얘기할 시간이 없을 그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원이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인원은 네. 모임이 적어도 15명은 나와야 된다고 봐요. 15명. 그러면 5명씩 네. 해서 3개 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조에서 한 분씩 나오면은 네. 전체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거의 30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 10분씩만 얘기해도.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포인트 레슨 하고 또 원포인트 레슨도 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물론 처음에는 제가 네. 거의 2년간 혼자 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책 선정할 때도 내가 하기 쉬운 것만 했어요, 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네. 원포인트 레슨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서부터는 좀 어려운 것도 뭐 어차피 내가 안 할 건데 네. 물론 아주 어려운 것 아무도 지원 안 하면 제가 또 하기도 합니다. 인원이 네. 적었을 때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분담해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네. 15명 정도 그 전후가 가장 적당하고요. 네. 그러니까 최소 인원입니다. 그래 그게 돼야지 이 제가 생각하는 이 구상하는 이 독서 모임이 네. 잘 운영이 되고요. 그런데 이 15명이 안 되고 네. 12명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더 밑으로 10명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8명, 9명, 심지어 7명 네.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 예를 들어서 7명이라고 해봐요. 네. 7명이면 아, 이거 두 개조로 나누기도 지금 애매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한 개조로 하자니 그렇죠. 아, 이것도 너무 좀 중구난방이고 또 그럼 전체 토론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인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해서 15명까지 늘릴까. 네. 그러니까 총 회원수가 아니고요. 네. 참석 회원수입니다. 참석 회원수. 예. 네, 그러니까 네. 총 회원수는 네. 25명에서 30명은 돼야지 참석 회원수가 15명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다 참석한 거 아니니까. 네. 네. 그러면은 아, 그 인원을 어떻게 늘릴까? 네. 그래서 이제 저자 특강을 했어요. 네, 네. 그때 특강하니까 25명이 왔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야, 이 됐다. 네. 딱 특강할 때뿐이에요. 아. 특강할 때는 네. 나는 책 안 읽어도 되잖아요. 네. 아무 노력을 그쵸, 하지 않고 그쵸. 쉽게 얻어갈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은 뭐지 책이 어려웠나? 그럼 이제 책을 조금 쉬운 걸 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적어요. 어? 책이 너무 쉬워서 시시했나? 네. 그래서 책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6개월치를 한꺼번에 이제 책을 선정을 해요. 아, 먼저 제안하는구나. 예, 네. 책을 선정해야지만 네. 이제 원포인트 레슨 할 사람 미리 네. 정해놓고 그쵸, 하는데 그쵸.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죠. 아, 이분들이 원하는 게 어느 수준일까? 네. 그걸 몰랐기 때문에 네. 책 선정할 때마다 계속 고민을 하고 그래서 기껏해야 그 다음 책 정도 네. 이 정도까지만 정해져 있지. 아. 책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고민이었고 어떻게 하면 인원을 늘릴까. 그러니까 한 2년간은 네.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 그 15명이 최소 참석 인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2시간짜리예요? 3시간짜리요? 2시간짜리입니다. 2시간짜리 구성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 이제 처음에 그 목액이 잔됐을 때 지금 뭐 독서 모임은 사실 목액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 목액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책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독서 모임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시간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밖에 다양한 요소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경험을 쭉 해오시니까 어떤 부분들이 그 독서 모임 목액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규모가 되니까 네네. 사실 소문이 나고 그쵸, 그래서 그쵸. 브랜드가 된 거죠. 그 걱정은 안 네네. 해요. 이제 그거 빼고 다 나머지 얘기하면 네네. 그 도서 선정. 도서 선정. 책이 뭐냐? 예, 책이 네. 자기 입맛에 맞냐 안 맞냐 그게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네. 사람들이 간과하는 문제가 계절적인 네. 요소예요. 아, 계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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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는 많이 와요. 아, 네. 아 새해가 됐기 때문에 아, 올해 한번 책 읽어보자 네네. 이 생각을 했는데 아, 네. 이제. 이게 2월, 3월 되면서 네. 이제 꽃 피고 네. 아, 요 계절이 그쵸, 지금 그쵸. 굉장히 힘든 네. 계절이에요. 아~ 그리고 네. 여름에 또 놀러 가는 계절 네. 그리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네. 그건 출판계에서 만든 말이고요. 그쵸, 그쵸. 가을도 어려워요. 네. 여기저기 단풍 구경하시느라고 그러면 이제 찬바람 돌면서부터 다시 네. 사람들이 와요. 아~ 네. 그러니까 독서 모임의 경쟁자는 약간 레저 활동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책 선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베스트셀러면은 그럼 뭐 잘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죠. 다른 것보다는 훨씬 관심이 비하나? 많은데 네네. 한두 번 하고 할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어떤 모임의 그 네.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방향성에 맞게 네. 조금 폭넓은 사고를 하면서도 네. 뭔가 실용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좀
양수 겸장이라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뭐 독서 모임을 이끄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독서 모임 하세요 하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유를 대가면서 거절을 많이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독서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요. 네네. 자녀들이 독서한다고 그러면은 싫어할 부모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왜 그럴까요? 네. 왜 자녀들이 독서한다고 그러면 좋아할까요? 그거는 독서는 네.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네. 아, 독서 모임 오세요라고 하면 네. 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건 생각뿐이고 네. 어, 독서가 그분들의 그 삶에서 네. 어, 몇 번째에 있냐 이거죠. 그분들의 그 생업이 있고 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취미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독서란 게 한 20번째 밑에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 순위를 끌어올려야지만 이분들이 관심을 갖고 네. 독서 모임에 나오는데 그게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네네. 그냥 독서는 좋은 거니까 네. 저절로 할 줄 알았는데 네. 이분들이 그렇지 않고 그런데 핑계를 대더라고요. 뭐냐면 네. 저희가 아침에 하잖아요. 네. 아침 7시에 하는데 네. 어휴, 그 시간에 못 일어나요. 네. 왜냐하면 7시에 나오려면 6시에 그쵸. 집에서 나와야 네, 되는데 그쵸.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녁에 그럼 저녁에 하면 올까? 그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녁에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저녁엔 더 안 오시더라고요. 다른 일이 있으니까. 네. 나중에 뭐 다른 일을 하시다가 네. 또 약속 생기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쵸, 그 약속을 네.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이 늦게 오거나 뭐 그러면 고객하고 약속 잡아버리고. 네. 그래서 그리고 낮에 뭘 이렇게 일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피곤하잖아요. 네. 그럼 저녁 때까지 그 에너지를 남겼다가 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저녁 모임은 네다섯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는 저녁 모임은 절대 안 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지역 모임도 네. 저녁에 한번 오겠다라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지역 모임에서 네, 네. 다 잘라버렸어요. 이미 제가 한번 경험을 했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아, 필요 없어. 무조건 네. 아침. 그래서 네. 부천 독서지향은 네. 일요일 아침 7시는 네. 너무 빠르고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네오비 독서지향을 토요일날 하니까 같은 날 중복되면 안 돼서 네. 일요일날 하는데 7시 15분에 해요. 근데 7시 15분도 상당히 빠른 시간이죠. 빠른 시간이죠. 예. 네. 근데 거기에 또 적응하시는 분들만 나오니까요. 야, 근데 그렇게 이른 시간에 정말 그것도 주말에 그 정도의 인원이 모인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그 독서 모임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아, 그 독서 모임을 이제 보통은 이제 하나 하는 것도 사실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이제 하나 해도 하나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지금 3개인가요, 3개? 네오비가 서울, 부천. 아, 네오비는 네. 한 개의 모임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네네네. 왜냐면 지역 모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지역 리더들이 있긴 하지만 네네. 또 이제 온라인 모임이 또 있고요. 네, 그렇죠. 온라인 모임에는 리더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온라인 모임도 제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그게 한 개의 모임이자 실제로는 한 대여섯 개의 모임을 네. 연합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룹이네요.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네. 거고 이제 그거 이제 네오비 독서지향 하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천 독서지향 네. 이제 부천 독서지향은 이제 올해 넘겨줬고요. 네. 그렇게 그 여러 개의 독서 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 그게요. 네. 열정인 것 같아요. 열정. 네, 제가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전에 제가 네. 독서를 하면서 네. 제 스스로 자신이 변하는 모습,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회원들이 변하는 모습.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힘든 줄은 몰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네. 제가 토요일 날 하면은 그 다음 날이 일요일 날이잖아요. 네. 부천 독서 지향 네. 모임을 해요. 네. 이거를 이 격주로 했더니 나는 쉬는 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네. 좀 아니 제가 토요일 날 쉬질 않잖아요. 네. 저희는 일요일만 쉬는 직업이라. 네, 그렇죠, 그렇죠. 쉬는 날이 없으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몰아버리자. 네.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는 이제 몰아서 같은 주에 다 해요. 토요일 날 네. 하고 일요일 날 해요. 그쵸. 그러면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모임을 하고 네. 그 다음 날 이제 일요일 날 또 7시 15분에 모임하고 두 개 모임을 해요. 그러면은 네. 일요일 날은 좀 넋이 나가요. 네. 왜냐면 에너지를 그쵸, 연달아서 쓰니까. 그쵸. 그래서
올해는 부천 독서 지향을 네. 처음에는 제가 한 두 번 정도는 일부러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부회장한테 회장으로 올렸는데 네. 제가 그 4년 동안 운영했던 회장이 네. 있으면 네. 굉장히 본인이 그 끌어나가는데 좀 어렵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어렵죠, 했어요. 어렵죠. 네, 그래서 내가 좀 빠져줘야겠다. 물론 그만큼 제가 믿음이 있었고요. 네, 그쵸, 예. 네, 그분한테 그래서 네. 회장님 맡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빠졌는데 네. 이제 자꾸 이제 뭐가 생기더라고요. 핑계거리가 뭐 코로나 걸려서 아프기도 했었고 네, 네. 그리고 또 뭐 바쁜 일도 생기고 아니 누가요? 아 저요. 아 네, 네 작가님 네.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올해는 부천 독서 지향 모임 한 번도 못 갔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야 내가 4년 동안 그쵸 두 개 모임을 동시에 어떻게 했을까? 아. 그 생각을 해보는데 네. 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던 거지? 아, 책임감, 열정 이런 게 아니었을까? 제가 부천에 독서 모임이라는 그 씨앗을 뿌린다는 네. 그 사명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아. 그래서 아 역시 이 사람은 네. 이 에너지라는 거는 무한한데 그거를 누가 끌어내느냐 하는 맞아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가님의 독서 모임이었던 거죠. 네네. 그 에너지가. 네네. 그 이제 독서 모임 하면 이제 책을 이제 누가 선정하느냐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뭐 그 구성원들의 뭐 투표를 받아가지고 네.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독서모임 운영자가 이제 이걸로 합시다 정한 경우도 있는데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책을 선정하시나요? 제가 이제 독서를 배운 곳이 양재나비 독서모임이었고요. 네. 이제 네. 거기는 이제 제가 시작했을 당시에도 벌써 한 10년 정도 된 모임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뭐 8년 뭐 네. 이 정도 된 모임인데 네네. 거기는 1년에 25권, 24권 네. 그 정도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격주로 자유 독서이기 때문에 네. 격주로 그러니까 한 달에 2권 정도 선정을 하고 네. 근데 거기 독서 목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책이 절판된 책들도 네. 있고 네. 뭐 그러기도 하지만은 네. 그래서 그 독서 목록을 위주로 해서 처음에는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성인들 상대로 대상을 하는 독서 모임이고 그쵸, 그쵸. 양재나비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네. 학생들, 대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저희하고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빼고 네. 우리 성인들한테 맞는 것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약간의 마케팅이나 네. 뭐 영업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가미해서 네. 약간 다르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2, 3년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모임이 점점 커지고 네. 이제 사람들의 욕구도 좀 다양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받았어요. 추천 도서를. 네. 추천 도서를 받았는데 네. 추천을 받다 보니까 네. 이거를 그분은 그래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했는데 그쵸. 이거를 안 하기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예, 미안하죠. 예. 네, 예. 그래서 아, 참 그 거절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네. 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선정할 수 있게. 네네. 그래서 여기서 선정할 절차를 거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 입금이 조금 더 강하게 그쵸, 예.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그냥 한번 끌려가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후회가 됐어요. 왜요? 왜? 왜냐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면서 이게 책이 그리고 본인들이 읽질 않았어요. 읽질 않았고 추천을 한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이거 좋다고 하니까 아 읽어보고 좋은 책을 해야 되는데 네. 아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당하고 나서 네. 꼭 읽어본 책만 추천하세요. 네. 읽고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해주세요라고 굉장히 이제 당부를 하고 네. 이제 그 앞 이제 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네. 왜 추천했는지 추천 이유를 분명히 적어주세요 네네. 라고 그러면은 이분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가 네.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추천을 받긴 받지만 네. 결국은 뭐 리더인 제가 어느 정도는 네. 컨트롤하면서 정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작가님이 직접 그러니까 리더가 직접 정해주는 게 네.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가장 좋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네. 그 이제 제가 뭐 책에서 봤는데 그 네오비 같은 경우에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데 네. 이제 부동산 쪽을 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제가 읽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관련된 것들은 네. 그러니까 경제 일반이나 네. 그다음에 뭐 영업에 관련된 이런 네. 것들은 하지만 네. 부동산 중개 관련된 것들 뭐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무슨 예를 들면 네. 뭐 특약자만을 어떻게 쓸 건가 네. 뭐 이런 것들은 네.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업이기 때문에 그걸 할 문제지 이걸 독서 모임에서까지 할 건 아니라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추천 도서 해서 그냥 목록만 줘버리지 예, 저희가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예. 아니, 그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공인중개사의 모임이니까 부동산 창만 한다든지 그럼 자신의 뭔가 그 영업에 도움이 되는 책들만 위주로 했을 거란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그걸 이제 깨신 거예요. 저희가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 목적 자체가 단순히 돈만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쵸, 그쵸, 예. 좀 더 이 세상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도서 위주로 이제 선정을 했던 거죠. 그 독서 모임을 직접 운영해 보지 않으면은 잘 모르는 시행착오 같은 것들 혹시 있을까요? 모임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 모든 것이 이 모임이 운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디테일한 것들을 잘 몰라요. 그쵸, 그래서 이 모임에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저는 리더잖아요. 리더니까 제가 책임감을 갖고 그냥 책은 이렇게 읽는 거야라는 그 생각.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왔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본격적 독서법이 굉장히 좋은데 본격적 독서법을 하지 않고 이 정상적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본격적 독서법을 알려드려야지.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시간 정도 이제 조별 토론할 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본격적 독서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을 이제 책 여백에 꼭 적으세요.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나와요. 왜 그러지? 저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걸 잘 못 읽혀서 그런가? 방법을 좀 자세히 알려드려야지.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점점점 이제 이렇게 개발하고 생각을 해서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리더였고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독서라는 게 순위 저 밑에 있는데 순위에 끌어올리는 거는 방법이 아니었고 동기부여인데 동기부여를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럼 동기부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될 거냐.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인원이 늘지 못했던 왜냐하면 독서를 하고 본인들이 모임에 나와서 뭔가 얻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얻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라면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람이 만나는 모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 문제. 그러니까 참여자들끼리 갈등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뭐 회비를 거두니까 돈 문제 이런 문제는 없으셨어요? 돈 문제 있습니다. 회비의 투명성을 막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회원들이 좀 민감하세요. 시장에서도 콩나물 가격 100원도 깎으시는 분들이라 굉장히 이제 저한테는 직접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뒤로 돌아서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공개를 해요.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고 회비 사용 내역 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뭐 회비를 제가 갖고 있진 않으니까요. 총무한테 다 맡겨놓고 총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만 하시는군요. 일종의 집행도 총무가 다 해요. 총무가 저한테 회장님 이렇게 할게요.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제가 그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싹 사라졌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시행착오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욕심 안 내고 내가 이렇게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것을 보고 있구나. 그걸 알았죠. 알겠습니다. 그 독서 모임이 이제 잘 되는 독서 모임, 그러니까 잘 독서 모임 잘 운영하기 위한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독서 모임은 모든 모임이 마찬가지예요. 재미와 유익이 있어야 돼요. 재미와 유익. 왔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 너무 딱딱하고 무겁고 하니까 좋긴 좋은데 공부하는 학생 같은 부담스러운 느낌 안 되고 그다음에 유익함이 없어요. 재미는 있어. 마하하 웃다가 왔으니까 허전해. 이건 뭐지? 유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굳이 시간을 써서 그 모임에 다음에 또 가야 될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양다리 칼 같은 거죠. 재미와 유익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재미와 유익을 네. 할 수 있도록 이 모임에서 방법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임에서 그런 것들을 차용해 와야 돼요. 네. 일반적인 모임에 차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한 행사들, 이벤트들 있잖아요. 워크숍도 하고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송년회 이런 것들은 일반 모임에서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독서 모임에서 차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유익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도움이 될까? 아까 말씀드린 그 왜 공인중개사 모임인데 중개업 관련된 거 안 하시냐는 게 돈을 벌게 해드려야 돼요, 이분들을. 근데 직접적인 것보다는 뭔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분들이 좀 성실하게 하면서 고객들의 그 호응을 얻고 정말 꼭 진심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할 수 있게 그리고 도구 같은 것들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개발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행사 진행을 하는 전문 MC 같은 걸 쓰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뭔가 재미적인 요소를 더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가요? 맞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전문가를 쓰니까 분위기도 훨씬 더 좋고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 본계적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본계적 방식으로 개인별 독서 발표를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양재나비 갔더니 거기서 본계적 방식으로 독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별 토론회 할 때 본계적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일반적인 본계적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독서 모임 가서 토론한다고 생각해요. 그쵸. 느낀 점을 얘기를 해요. 그쵸, 예. 근데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하고 본계적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느낀 점은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요. 뭐 이런 게 좋았고요. 뭐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근데 그쵸. 우리는 인간은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감 중에서 한 가지 감각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쫑긋하면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쵸. 그런데 본격적 방법은 뭐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몇 쪽에 몇째 줄을 보세요. 그래서 그 줄을 읽어줘요. 그러면 저희가 그 노란색 색연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노란색 색연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희 포켓에 항상 있습니다. 이 노란색 색연필은 저희가 줄을 거도 잘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연하게 그리고 형광펜 같은 경우는 너무 진하니까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걸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노란색은 별로 고민하지 않고 줄을 거도 돼요. 그래서 또 혹은 잘 낯선 뭐 주인공 뭐 이렇게 이름 사람 이름 같은 거, 그다음에 외래어 뭐 이런 것들을 줄을 긋고요. 이 노란색은 그래서 어디에나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저희 양복 주머니도 있잖아요.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노란색이 없으면 어느 날 책을 못 읽는 상황이 벌어져요. 노란색 있어야지만 근데 보세요. 눈으로 보지 않고 이 손도 같이 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이렇게 줄을 걷던 거를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듣고서 따라서 줄을 걷어요. 본격적으로 몇째 줄 얘기했으니까 줄을 긋고 그러면 본 것은 이 저자의 생각을 저희가 상단에 적어요. 그래서 저희는 책을 사라고 해요. 빌리지 말고. 도서관에서 빌리면 낙서를 못하잖아요. 못하죠. 그렇죠.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서는 직접 노트에다가 다 적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본계적을. 그런데 그거는 공부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직장인인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책 상단에 적고요. 노란 거로 적는 게 아니고 이제 펜으로요. 그건 본 것이고 그다음에 깨달은 거는 밑에다가 깨달은 것을 적고 적용할 것도 밑에다 적고 그렇게 해서 그게 본계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그다음에 내가 깨달은 것은 이런 겁니다. 또 내가 이렇게 적용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본계적 발표를 이제 한 5분 정도 하는데 이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보세요. 아까 느낀 점 얘기하는 건 귀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 페이지를 직접 찾아가요. 찾아가면서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눈도 가고 그다음에 노란 거로 따라서 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이 촉감도 가고 그래서 오감이 같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해도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좋은 점이 뭐냐면 본격적 방법이
노란줄을 보니까 나도 노란줄을 근 거야. 네. 근데 이제 기억은 희미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책을 덮으면 잘 기억. 네, 그래 나도 여기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노란줄을 걷는데 저 발표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네. 네. 그러면 이제 기억이 강화되는 거죠. 중요해. 강화되는 거고. 그런데 저분은 얘기를 했는데 나는 노란줄이 없어. 네. 그래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내가 이걸 놓쳤네. 네네. 놓친 것들을 또 다시 하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쭉 다섯 명이 다 발표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책이 내가 봤던 부분이 강화되고 내가 놓쳤던 부분을 또 다시 찾게 되고 이런 과정이 본격적 독서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토론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모든 그 참여자분들은 다 책을 갖고 오나요? 네. 책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 책을 이제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네요, 그럼. 안 갖고 올 수가 없는데요. 그래요? 안 갖고 오신 분 못 봤습니다. 거의. 그래요? 네네. 그렇구나. 근데 보통 이제 독서 모임에 이제 사실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그제 가장 큰 게 보통 이제 책을 안 읽고 오신 분이 마치 읽고 온 것처럼 뭐 하셔가지고 그 토론의 질을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이 바쁘거나 이러면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책을 끝까지 다 읽으라고 안 해요. 그래요? 네. 소설책이나 끝까지 읽는 거지. 네네네. 책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도 되고 목차가 있잖아요. 네네. 목차를 보고 여기 괜찮아라고 하는 것들은 이 노란 펜으로 먼저 그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먼저 발췌해서 봐도 됩니다. 네. 대부분의 책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책들은. 그래서 그 부분 다 읽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발표해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학생이 아니고 이거는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서 뭔가 깨달은 게 있고 내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되는 거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완독을 꼭 할 필요는 없다. 네네. 그러니까 책을 뭐 부분만 읽더라도 내가 이제 여기서 깨달은 게 있고 얘기 나눌 곳이 있으면은 이제 네네. 문 열려 있다. 그런데 진짜 가끔 그냥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이 좋은데 나도 한번 듣고는 싶어서 왔어요. 네. 왔는데 한 번은 오셔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오시기가 쉽진 않아요. 분위기 자체가 벌써 이게... 아니 본인이 부끄러운 거예요. 책을 안 읽을 것 같다는 게. 그래서 그럼 아예 안 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예 안 오겠죠. 이제. 네네. 네. 그렇군요. 그 책에서 이제 보니까 잊을 수 없는 굿모닝 사건이 있다고. 이건 무슨 사건인가요? 저희 이제 공인중개사 독서 모임이잖아요. 네. 네. 부동산 사무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늦게 문을 엽니다. 알아요. 일반적인 직장보다는 늦게 문을 열고 조금 늦게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이 패턴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업계에 저희가 아침 6시에 일어나기 운동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4시부터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저희가 할 엘로드의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봤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아침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야, 그러면 우리 이걸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모임 공지하고 알리고 뭐 이제 독려하고 이 정도의 그 카톡방이었는데 이 독서 모임 카톡방에서 그러면 우리 굿모닝을 합시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알림은 끕시다. 새벽부터 일어나면 가족들 깨니까. 그렇죠. 그런데 4시부터 일어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시부터 굿모닝해서 6시면 벌써 순위가 한참 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7시까지 막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자체가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정말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그냥 오는 손님 받고 계약 쓰고 중개보수 받으면 되는 그런 직업이 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삶을 바꾼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 미라클 모닝 그 굿모닝 하고 있나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서울 독서지향이 지금 저희 톡방이 오늘 보니까 104명인데요. 104명 중에서 이제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 30~40명? 30~40명이 아침에 이제 뭐 이른 시간에 굿모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연애원 30명이랑 부천 독서지향 얘기죠? 연애원 30명이 부천 독서지향인데
30명이 기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야지 그 절반이 나왔을 네. 때 15명이 네. 모임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그쵸. 수 있는 네. 기준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30명 넘기는 게 네. 관건이었다는 거죠. 그 30명을 넘기시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거였어요? 일단은 아까 네. 말씀하신 그 네. 인원이 작으니까 네. 브랜드가 없잖아요. 네. 봐도 뭐 이렇게 큰 에너지도 없는 것 같고 아 여기 몸이 좀 시시해라는 아. 그 실망감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아. 되면서 네. 어떻게 하면 이걸 끌어올릴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네. 사실은 저도 미숙했어요. 네. 제가 모임을 만든 거는 독서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모임을 만들어야지라고 네. 결심을 했던 거고 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아 여기 좀 뭔가 약해라는. 아, 네. 그래서 사실 처음 이렇게 나오셨다가 실망하신 분들한테 네. 제가 좀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이제 뭔가 분기점이랄까 어떤 계기를 만나서 이게 30명이 딱 넘어간 거예요? 2년 정도 저희가 했을 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독서법, 네. 본격적 독서법 네, 네. 이 독서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동기부여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독서가 좀 20번째가 아닌 네, 네. 적어도 10번째 안에 들어오게 어떻게 만들 건가 네, 네. 결국은 바인더를 쓰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1박 2일 바인더 워크숍을 했는데요. 네, 네. 대전 유성에 이제 서울하고 네. 지방 모임까지 다 모여서 네. 워크숍을 하면서 제가 바인더 쓰기를 지도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달 동안 네. 팔로우업을 했어요. 그래서 두 달 동안 바인더 쓰기 매일 사진 찍어서 네. 밴드에 올리고 야. 네, 그렇게 진행을 해서 네. 바인더 쓰기가 정착이 되니까 네. 결국은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되니까 네. 독서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쵸. 이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네. 좀 단단해진 거죠. 이렇게 팬덤이 형성되니까 네.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모임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더라고요. 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0명 넘으셨구나. 네. 그 이제 뭐 바인더 쓰기도 그렇고 뭐 본계적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약간 독서 모임에서 그 툴, 이 도구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독서 모임에서 그 도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네. 책을 읽으면은 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요. 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네. 네, 생각이 바뀌어요. 그쵸. 생각이 바뀌면서 네. 이렇게 해야지라는 네. 생각을 가지면서 의도를 갖고 이제 행동이 네.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생각에서 행동에 단절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관성이 있는데 네. 생각을 품는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바로 그 도구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이 도구를 가지고 네. 이 사람이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 중에 가장 좋은 게 저는 네. 바인더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바인더를 더 이제 줄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뭐 드림 카드라는 게 있어요. 조그만 네. 그 명함 크기 카드인데 네. 거기에다가 내가 1-2년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 5개를 딱 적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죠. 네. 일종의 부적 같기도 한데 네.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글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네. 1-2년 뒤에 보면 거의 많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애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그 책을 읽는다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네네. 뭔가 이런 그 도구들이 사람을 변하게 하고 그러면서 책을 더 읽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한 거죠. 그 바인더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바인더를 대체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인더는 네. 자기관리에 이제 좋은 도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 목표 세우기예요. 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건가. 네. 이 목표는 우리가 그 마케팅에서 네. 전략과 전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걸 큰 걸 세우고 네. 그다음에 전술이 가야 되지 네. 무조건 전술만 있고 전략이 없다면은 그쵸. 이거는 뭐 오래 가지 못한단 그쵸.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올해는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올해 목표. 네.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 올해 목표로들은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목표가 단순히 뭐 올해 매출 얼마 하고, 네. 뭐 저축 얼마 네. 하고, 한 달 얼마 벌고 그런 네. 거죠. 이 정도지. 네. 그 이상은 아니거든요. 네. 한데 이 목표 연간 목표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저는 80%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업무.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고서 다른 것들을 한다는 거는 좀 많이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 네. 그 업무에 대한 게 80%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정. 가정이 깨지면 아 그렇죠.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죠. 예. 그다음에 건강. 건강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야, 이거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건데. 네. 그리고 내가 사회 봉사, 신앙. 이 부분. 아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같이 행복하고 잘 그쵸. 먹고 잘 살고. 예. 그리고 어떤 학습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네. 이 다섯 가지 부분들이 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 그러면 네. 이 사람은 그냥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네. 이제 이런 아까 말한 그 전략과 전술에서 네. 이제 1년의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럼 네. 전술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네. 이 전술에서는 매주 계획을 세워요. 매주 목표. 뭘 할 거다. 이제 네. 저희는 이제 공인중개사니까 네. 그러면 계약을 두 개는 써야겠다. 네, 네. 일주일 목표를 세워요. 네. 그래서 하루에 또 목표를 세워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오늘 고객한테 10건의 통화를 해야겠다. 네. 목표 세우고 또는 오늘 그리고 빠지지 않고 하는 건 오늘 독서, 읽는 책에 대한 제목, 네. 그다음에 운동. 저는 이제 요새는 걷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에는 이제 수영도 하고 뭐 헬스도 하고 다양하게 했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네. 걷기가 최고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네. 걷기. 그래서 하루에 12,000보 걷기. 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고객하고 통화할 거 오늘 뭐 네. 이거는 꼭 뭐 성사시켜야 될 계약 네. 또 누구랑 오늘 만나기로 한 약속. 그러면은 네. 하루에 그 해야 될 일의 목록 투두리스트가 네. 있어요. 그것이 6~7가지 정도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면서 네. 하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엑스표를 하면 다 이룬 거고요.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보세요. 운동이나 독서 같은 거는 네. 내가 오늘 하루 안 해도 그쵸. 편하는 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누적이 되면 그쵸. 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는 굉장히 벌어지는 그쵸. 거죠. 네. 네. 그래서 바인더는 이 과정에서 또 시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관리 아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조금 좀스럽기도 하고요. 네.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네.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결국은 끝까지 독서 모임에 남고 뭔가 성과를 얻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인더 쓰기는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제가 책을 네. 100권을 읽었는지 80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거기 기록을 해놔야죠.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거기 바인더에 이제 도서 목록 해가지고 내가 네. 이제 쓰고 내가 네. 한 거, 그 기록들이 네. 쫙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읽은 책의 목록도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네.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해. 내가 이렇게 쭉 보고 있어. 근데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봐봐, 나 구체적으로 책이 있어, 목록이 네. 있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그 아날로그잖아요, 사실. 네, 아날로그 이렇게 누가 아날로그 요새 디지털로 일정 관리하고 다 하고. 그쵸, 예. 그런데 달라요. 내가 쓰는 과정에서 아까 본계적 방법을 쓴다고 했잖아요. 네, 네.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쓰면서 내 생각도 정리되는 면이 있어요, 분명히. 네, 네. 그러니까 본 것은 눈으로 봤다고 해서 내가 안 게 아니라 내가 필사하는 거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그쵸, 그쵸. 필사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도 뭔가하게 정리가 돼요. 꼭 깨달은 것은 약간 변형해서 쓰거든요. 네네. 깨달은 것이 아니라 본 것을 그대로 써도 네. 뭔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인더도 아날로그적인 거 귀찮고 막 그런데 그걸 쓰는 과정이 이 사람을 굉장히 변하게 만들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 독서 모임에 있어서 그 타임 테이블이 꼭 필요하다고. 이 타임 테이블은 뭔가요? 우리 조별 토론할 때 타임 테이블인데요. 네네. 이 조별 토론하는 요령과 네. 시간 배분 이런 네.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적혀 있냐면 네. 조별로 이제 조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조장을 뭐 임의로 그 안에서 정해서 하세요라고도 하지만 네. 잘 안 돼서 조장을 아예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네네. 조장 한 명씩 배치해 놓고. 네. 거기에 이제 조언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는 그게 더 심해요. 오프라인에서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되면 제가 다니면서 네.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데, 그쵸. 오프라인에서는
줌으로 들어가 버리면 뭘 하는지 알 수가 뭐, 없어요. 모르죠. 그치. 예. 그래서 조장을 딱 지정하고 조장이 할 수 있게 해줘요. 뭐, 뭐냐면 타임테이블에서는 이제 아까 조별 토론이 대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사람이 5분 동안 발표할 수 있게 시간을 딱 지키도록 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발표할 동안에는 아무도 질문 못하게. 질문하는 거는 모든 사람의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상호 토론할 때만 네. 하게. 그렇게 규칙을 정해요. 그래서 이 타임테이블 방식, 그러니까 먼저 네. 돌아가면서 발표, 네. 그 다음 상호 토론, 네. 그리고 전체 토론 발표자 선정, 네. 이 과정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이제 타임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타임테이블이 없으면 네. 사람들이 그냥 한정 없이 얘기할 거예요. 그쵸, 그쵸. 또 네. 질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질문하고 또 그쵸, 다른 사람 네. 또 질문하고 그쵸, 그러면 그쵸. 맥이 끊겨요. 그쵸. 맥이 끊기면 그리고 이 토론을 한 사람이 독점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아, 그 다음에는 안 나오게 돼요. 네. 아, 여기 재미없어. 한 사람이 독점하네. 그리고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아, 뭐야 나는 여기 좀 뭔가 좀 얘기하러 왔는데 네.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듣기만 하고 가. 그러면 사람들은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극적인 사람 뭐 중간 네. 소심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독서 모임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한대요. 그렇죠. 돈을 주고라도 얘기를 네. 하고 싶어 한대요. 듣고 싶어 하는 네. 것보다. 그래서 공부하면 졸립잖아요. 네, 그쵸, 강의 그쵸. 들으면. 그쵸. 그래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타임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내가 충분히 얘기하고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네.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이 정리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 그게 바로 타임테이블 역할입니다. 네, 진짜 저도 독서 모임 운영해봤지만 그 제가 아무리 떠든 것보다도 본인들이 진짜 말할 때 만족도가 크더라고요. 네. 그 이제 제가 그 작가님 책을 보면서 이제 그 가장 그 뭔가 높게 봤다고 할까요?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이게 그냥 독서 모임 사실 이제 한두 번 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규모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지속 가능한 독서 모임을 위해서 운영자 입장에서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 구성원들이 네. 거기에서 뭔가 성과를 얻어야 돼요. 성과를 얻고 네. 변하고 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네. 이 모임이 지속까지 하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원포인트 레슨 그 30분 정도 네. 준비해서 네.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하는 거를 네. 제가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네, 네. 그래서 한 2년간은 네. 처음에는 좋았어요. 저도 네. 왜냐하면 이걸 준비하면서 네. 저도 이 책에 대해서 샅샅이 알게 되고 그쵸, 그쵸. 굉장히 네. 좋았는데 네. 저도 바쁜 일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저도 돈을 벌어야 네, 되는데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건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요. 시키면 이분들 잘 못해요. 그쵸. 잘하는 분도 있지만 네. 못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그쵸. 그런데 반복이 되면 또 잘 하시더라고요. 경험이 쌓이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모임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리더도 조금 약간 그 힘을 좀 비축할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분들도 한 번은 힘들지만 두 번, 세 번 하면서 좋아지는 걸 보면서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네라는 자신감도 심어주고 이렇게 네. 지속 가능한 독서 모임을 하기 위해서 네. 좀 그 역할을 좀 분담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임 리더만 뛰어난다고 이게 지속 가능한 게 아니고 그 리더의 뭔가 부담 그 헌신을 좀 헌신을 뭔가 좀 덜어내줄 네. 구성원들이 이제 있어야지만 네.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군요. 네. 그 독서 모임 사실 굉장히 그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제가 조사를 했을 때만 해도 뭐 진짜 자기가 마실 커피값만 내고 참여할 수 있는 독서 모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 뭐 트래벌이라고 해가지고 뭐 3개월에 몇십만 원씩 내는 독서 모임도 있잖아요. 이 독서 모임 영리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현대인들은 네. 그 모임의 굶주려 있어요. 굉장히 그 네. 현대인들의 소외라고 하는데요. 네, 네. 다 파편화돼 있고 네. 어떤 그 1차 집단의 관계가 네. 좀 해체되는 이런 네. 상황에서. 네. 사람 사회적 동물인데 네. 혼자 살 수 없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임에 네. 참여하고 네. 그 모임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모임들을 보면은 뭐 레저 활동이라든가 스포츠 네. 활동
뭐 예술 활동, 네. 뭐 다양한 활동들 하고 있는데 네. 모임 활동에서 네. 무료로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다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 모임이 지속되고 유지가 그쵸.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독서 모임만큼 앞으로 뭐랄까 좀 더 모임을 확대하고 네. 이 현대인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단지 이제 문제가 된다면 네. 독서라는 그 자체를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네.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걸 선뜻 유료화한다는 게 네. 쉽지 않지만 독서의 네. 효과를 본 사람이라면 네. 적어도 1년 이상 독서 모임 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발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리화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제 그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트레바리에서는 이제 뭐 2, 30만 원을 받는단 말이죠. 네. 근데 작가님은 이제 그거보다 덜 받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많이 덜 받죠. 네, 그러니까 그런 네. 그런 면을 봤을 때 뭐 지금의 가격이 결정된 뭐 이유가 있었나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네. 아직은 네.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네. 지금의 그 모임 수준이 레벨 1이라면 네, 네. 레벨 2의 모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임이 오래되고 네, 뭐 네. 올해 나오신 분들은 뭐 거의 7, 8년 나오신 네. 회원님들 아직도 몇 분이나 계셔요. 네, 그래서 네.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뭐 네. 훨씬 많지만 네. 이분들 중에서 어떤 욕구가 있는 분들을 모아서 네. 좀 해보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네. 업그레이드된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네. 공짜가 꼭 좋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비용 부담을 하게 해야지만 맞습니다. 더 네. 뭔가 이렇게 이거를 내가 본전을 뽑기 위해서 맞습니다. 더 악착같이 하려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트레바리도 네. 비용을 받는 것이 딱 그런 그렇죠. 목적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레바리 같은 경우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뭐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공짜라고 하면 더 많이 올 것 같지만 더 그만큼 쉽게 결석도 많아지고 또 공짜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다음부터 사람은 이제 시간이 아깝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꼭 그 돈을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불한 금액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느냐 이게 결국 핵심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네. 저희가 모임을 시작할 때 뭐 네. 네오비 독서지향이나 부천 독서지향이 네. 연회원제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그쵸, 못했어요. 예. 인원도 네. 적고 그쵸. 처음에는 최소 비용은 필요하니까 네, 네. 뭐 한 5천 원이나 네. 뭐 이 정도로 받고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인원이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이제 네. 뭐 한 2년 정도 지나고 연회원제로 전환을 한 건데 네. 일일 회원제로 하면은 네. 본인이 모임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네. 초이스가 돼요. 그래서 책도 안 본 거 안 보고 네. 아니 그리고 바쁜 거 같고 돈 네. 돈도 내야 되네. 네, 네. 그러면은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그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쵸. 연회원으로 해서 이제 선불로 돈을 내고 나면은 안 나가면 본인이 손해잖아요. 손해죠. 예. 네. 그래서 연회원제가 정착을 시킨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야 뭐 모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모임을 좀 이끌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그 모임 장소는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장소에 대한 게 가장 좀 힘들어요. 네. 인원이 뭐 네. 15명, 20명일 때는 네. 그래도 구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인원이 뭐 40명, 50명 되니까 네. 저희가 인원이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더군다나 주말에 하기 때문에 네. 일반 공공기관 같은 대여를 안 해줘요. 그쵸, 그쵸, 예.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그쵸, 특히 주말에 7시에 그쵸. 문을 열어줄 리가 없고요. 그렇죠. 예, 네. 대관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교회 같은 데도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네. 교회에서도 뭐 굳이 뭐 빌려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좀 큰 카페에서도 저기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거기서도 아침에 직원이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가 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1년 정도 했던 네. 것 같은데 1년 반 네. 그래서 더 이상 못 하고 그래서 지금 아무튼 장소 문제가 네.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트레바리처럼 장소를 아예 뭐 대여를 해서 네.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 네. 네오비 마케팅 그 수업하는 그 강의장 강의실에서 예, 강의장이 지금 네. 온라인 줌 환경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좀 장소도 이제 조금 이제 네네. 전용 공간을 좀 만드실. 그 독서 모임 홍보에 대해서는 요즘은 이제 그 고민 안 하시나요? 아니면 요즘도 계속 회원 확보를 위해서 고민하시나요? 독서 모임 홍보는 네. 네오비 독서장은 이제 기존 그에서 계속 그 신입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네. 그 네오비 마케팅 교육 받은 사람들이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를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부천 독서지향 같은 경우는 네.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천 독서지향 예를 들면 독서 모임 그러니까 독서에 관련된 카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카페에 가입을 해서 홍보를 하거나 네네. 또 양재나비 카페에 가서 네. 또 우리 지역 모임이 있어요 하고 그 홍보를 하거나 근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네네. 그냥 지인 소개로. 아. 네, 그러니까 우리 모임 회원들이 소개로 네. 데리고 오는. 입소문이네요. 네. 네. 그런 경우가 훨씬 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온라인 쪽으로 하긴 하는데, 네. 가끔은 오셔요. 가끔은 오시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네. 입소문으로 지인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제 독서도 이제 많이 하시고, 독서 모임까지 이끄시는데, 독서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네. 독서를 통해서 뭘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독서를 잘 안 해본 분들, 네. 해본 분들은 네. 정보를 얻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한테 묻죠. 네. 정보를 얻는데 꼭 책을 봐야 되나요? 그렇죠. 요새 좋은 콘텐츠, 네. 유튜브, 영상도 동영상, 그다음에 뭐 다큐멘터리 네. 뭐 해가지고 엄청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답을 못 하셔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네. 그게 아니고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지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네.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보를 물론 정보가 쌓이면은 그것이 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냥 그건 정보일 뿐이지 이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거는 결국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이 뇌의 네. 메커니즘이 이제 뭐 뇌과학이 지금 20세기 이후에 21세기에 네. 오면서 네.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네. 메커니즘이 밝혀진 게 뭐냐면 네. 인간의 뇌에는 이 뇌세포가 있는데 네. 뇌세포가 연결이 되는 이 시냅스 네, 그렇죠. 연접이 되면서 네. 발전을 하는데 네. 우리가 동영상 어떤 그 시청각 자료를 봤을 때는 네. 이 뇌의 뒤쪽에 있는 이 시상하부 쪽만 네.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나머지는 하얗대요. 그러면 뇌가 놀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런데 책을 읽고 있으면은 이 뇌 전체가 활성화되고 있대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활자로 돼 있잖아요. 네네. 활자로 돼 있는 걸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상상은 내가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상상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생명인 사람이 네. 아무리 총천연색 칼라에 네. 대한 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네. 자기 경험에서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끄집어낸대요. 그래서 뇌가 네. 여기저기 이렇게 네. 상상력을 끄집어내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각 교재는 네. 나의 속도가 아니라 이 시청각 교재가 보여주는 속도로 내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멍청하게 네. 멍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독서는 그러니까 네. 활자를 통해서 보는 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천천히 봐요. 물론 뭐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거 네. 말고 그냥 독서만 순수하게 보자고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면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천천히 가면서 그쵸.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본계적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야 여기서 내가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네. 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은 이런 거네. 그리고 내가 적용할 것은 이런 거고.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끄집어내면서 네. 그러면서 내 사고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독서는 그런 간접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간접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참을성 같은 게 좀 생긴다고 할까요? 왜냐면 그 세홍지만 한 거 있잖아요. 네네.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나쁜 그쵸, 그쵸. 다 나쁜 줄 알았더니 네, 또 좋은 일이야. 네네. 아 세상 일은 원래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야 이거 지나면은 좀 나아지겠지.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막 기뻐하고 막 이러지 않고 아, 요거 이제 차분하게 받아들여야지. 네. 이러면서 사람이 뭔가 좀 평정심을 갖는다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를 둔 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건데요. 네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 21세기의 형 인간이 될 건가. AI의 습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창의력을 가진 인간만이 이제 네. 경쟁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네, 네. 이 창의력을 갖는 데에는 독서만한 것은 경쟁력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오. 봐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아이들 네. 그런데 초등학교 한 저학년까지는 네. 아이들이 굉장히 천재적인 아이들이 많대요. 맞아요. 그런데 고학년이 되면 네. 이제 학원 가야지 학원 그쵸. 숙제 하느라 학교에서 졸고 그쵸.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머리가 이제 뭐랄까 창의력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계속 이제 암기력은 늘겠지만 네. 암기력만 는 것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독서의 근본적인 네. 정보냐 지혜냐는 네. 정보 양은 늘었지만 지혜가 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와 지혜가 저절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네.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독서를 했냐에 따라서 네.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오늘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제가 이제 독서 모임이잖아요. 네네. 독서 모임을 만들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여한 게 아니고 만들라. 네, 네. 만들라. 물론 제가 두 달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만들면 됩니다. 아, 어디서 만드냐고요? 우선 가족들하고 해보세요. 네. 나, 배우자, 네. 자녀들, 또 자녀의 친구들, 네. 뭐 친척들, 네. 뭐 어떤 분은 뭐 사위, 네. 딸 뭐 이렇게 모아서 또 그쵸. 가족들 하고 네. 그래서 가족들하고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리더잖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내가 성장 처음에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네. 리더하고 그 일반 회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나는 리더의 마음으로 접근해서 내가 책임감 갖고 책을 읽고 네. 했는데 일반 회원은 그런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성장하는데 이 결국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네.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면은 네. 내가 더 크게 성장을 하는 거고요. 네. 내가 리더가 아니면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렵죠. 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네. 그만큼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이 모임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키울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쉽고 편한 일만 있으면 그분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쵸, 예.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더 성장하고 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예를 들어볼까요? 네. 오늘 최근에 지금 2만 명, 3만 명 네. 불과 한 달 전 30만 네. 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전에 네. 몇천 명, 천 명, 이천 명 넘었다고 네. 굉장히 긴장하고 그쵸.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2만 명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일은 쉽고 그냥 가볍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임의 리더가 돼서 네. 내가 독서 모임을 직접 만들어보라. 네. 그래 그것이 내가 독서도 양도 많이 늘릴 수 있고 네. 내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